오늘 뭐 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패스트레인에서 나온 3단 중장비 장난감 놀이 세트예요. 박스를 보니까 엄청나게 크지 않나요, 친구들?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같이 가지고 놀아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얘들아, 오늘 작업할 게 엄청 많으니까 각자 분야별로 열심히 해줘야 돼. 크랑크랑.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나 많은 거를 발명을 해가지고 이걸로 공사를 하면은 엄청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래. 우리 다 같이 하면은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보자고. 저 그럼 내가 지금 돌을 올릴게. 포비, 안 돼. 지금 트럭이 없단 말이야. 그럼 트럭이 와야 되는데. 크랑크랑. 그래, 크롱이가 트럭을 올려줄 거야. 잠깐만 기다려. 크롱. 크롱. 끼.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쭝. 에이, 크롱, 거기가 아니잖아. 크롱. 쭝. 끼.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자동차를 올릴게. 쭈루루루루루루루 쭈루루루 쭈루루루. 도착! 뽀로로, 이제 트럭이 출발할 거야. 어, 알았어, 나 기다리고 있어. 출발 중. 우와! 저 그럼 뽀로로, 내가 지금부터 돌을 올릴게. 어, 그래, 알았어. 트럭이 준비됐으니까 지금 올려도 될 것 같아. 천천히 돌을 올려요. 천천히 돌을 올려요. 이렇게 해서 쭈쭈쭈쭈. 자, 이제 내 차례인가? 그러면 돌을 한번 실어볼까? 두루루. 트럭에 돌을 다 실었어. 이제 내가 밑으로 보낼게. 뭐 미끄러질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잘 되겠지 뭐. 그럼 밑으로 출발. 후 쇼. 끼. 쭝쭝쭝쭝. 잘했어, 크롱. 이제 내 차례인가? 큰 돌을 깨서 또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크레인 움직여볼게. 아차차, 여기에다가 돌을 깨려면은 이거를 걸어야지.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쭈루쭈쭝. 조심해야 돼. 나 때릴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쭈루루. 돌을 열심히 깨는 거야, 이렇게. 애들 조심해야 돼. 알았어. 칭. 잘게 부순 돌을 모아야 되니까 이걸로 바꾸는 거야. 칭. 자, 이제 그럼 내려볼까? 깨진 돌을 받아야 되니까 칭. 그 다음엔 내가 도와줄게. 다 됐어, 갖고 올라가면 돼. 알았어, 그럼 다시 올려볼까? 자, 그럼 지금부터 돌 내려가니까 다들 잘 지키라고. 크롱크롱. 알았어. 출발. 주둥. 빙글빙글. 크롱크롱. 끼. 충충. 슝. 오. 뿌. 고. 끼. 쭈쭈쭈. 붕! 자동차 출발! 슝! 난 올 때마다 넘어져. 저 지금부터는 이 트럭이 너무 무거우면 다리가 무너지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무게를 한번 재봐야겠어. 트럭 아저씨, 여기로 들어가세요. 슝! 몸무게를 재게요. 슝! 땡! 정상으로 나오셨군요. 그러면 돌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어요. 고마워요. 자, 다른 트럭 아저씨도 출발! 쭝쭝. 크롱크롱크롱. 정가. 찡. 붕쭉.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돌인 것 같아. 쭝쭝쭝. 이제 이 트럭 아저씨. 오, 아저씨, 여기다가 돌을 비우시면 어떡하십니까? 다시 담아야 되잖아요. 이번엔 조심해 주세요. 알았어. 꼭 잡고 다시 한번 돌을. 그럼 트럭 아저씨 다시 출발. 슝. 우와.
자, 그럼 포크레인 아저씨 출발! 충충 이렇게 내가 포크레인으로 열심히 가서 돌을 옮길게. 충충 포크레인 아저씨 출발! 충충. 자, 그 다음 나는 깨끗하게 모아야 되니까 이렇게 쥐 위아래로 깨끗하게 옮겨주러 갈게. 쭉쭉. 자, 아저씨도 출발. 슝슝슝슝. 마지막 아저씨, 나는 골고루 다져야 되니까 이렇게 롤러로 싱싱 다지러 가줄게. 슝. 아저씨, 저희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요. 나머지 작업은 잘 부탁드릴게요. 걱정하지만 포비, 돌을 날려준다고 수고했어. 그럼 오늘 우리 작업은 다 끝난 건가? 징, 징, 징. 에디, 그만해. 알았어. 오늘 다 같이 열심히 일하니까 작업이 빨리 끝난 것 같아. 다들 수고했어, 얘들아. 아니야, 오늘 열심히 일해서 기분이 엄청 좋은걸. 크롱, 크롱. 나도 마찬가지야. 크레인은 다음에도 내가 몰아야겠어. 우와! 뭐야, 뽀로로. 돌을 다 옮긴 게 아니었어. 몇 개가 남아있었네. 재밌게 봤나요? 오늘 제니와 함께 패스트 레인 3단 중장비 장난감 놀이를 가지고 같이 놀아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